거야. 오늘은 아기 생쥐들의 이 살을 읽어줄 거예요. 이 글 쓴 사람은 김난주, 그림은 송선호. 오, 밴드 다 뺐대. 아, 우리 다 밴드 하나 벌써 고쳤네. 배치 줄까요? 아빠 생쥐. 요건 엄마 생쥐. 생쥐들이 아기 생쥐. 아기 생쥐가 몇 명인지 한번 세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와, 생쥐가 가족이 12명이나 되네요. 엄마 생쥐와 아빠 생쥐가 얘기를 하나 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보. 여보, 우리 이사 가야 되나 봐. 이렇게 말하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커피 드렸는데. 아. 여기 엄마 내 아기 뱃속에 있나 봐. 아, 그렇네. 승지 엄마 배가 불러 가네. 불러게, 불러. 불러, 불러. 아기 생쥐들의 이사. 여기도 불룩하네. 어, 여기도 엄마가 배가 불룩하네. 이래서 아기 생쥐들이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았나 봐. 조그만 쥐 구멍 안에 아기 생쥐들이 태어났어요. 엄마 생쥐가 아기 생쥐 한 마리를 낳을 때마다 아빠 생쥐가 외치지요. 우리 첫째가 태어났어. 외쳤어요. 우리 둘째가 태어났어요. 아빠 생쥐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은 우리 열째가 태어났어. 열째. 우리 한번 세어볼까? 첫째, 하나,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와, 열째까지 태어났나 봐. 오늘은 생쥐 가족이 이사 가는 날. 아기 생쥐들이 차례차례 줄을 섰어요. 줄을 섰대. 차례차례 한미. 네. 아빠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네. 아빠가 이래서 10명을 세는 거야. 차례대로 줄 서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그런데 여보. 얘는 뭘 두고 있지? 오, 이거 장난감인데 무슨 장난감이지? 그러게. 향기네. 맞네. 오빠. 얘는 오빠가 내 사연이 이렇게 주먹하고 내 이렇게 하고 있네. 맞네. 아빠가 첫째 이렇게 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맞아. 이렇게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어이구, 우리 열째가 너무 작아서 어쩌지. 가족들이 지구멍 밖으로 나오자 눈앞에 사다리 10개가 태어났어요. 아기 생쥐들이 첫째부터 열째까지 사다리 밑에 섰어요. 얘들아, 다섯째가 있는 사다리로 올라가지. 여기. 어떻게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맞네. 아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생쥐 부부들은 첫째 생쥐부터 쪼르륵 자그만 열째만 종종 구름으로 허둥지둥 요 다섯째로 들어갔대. 여기 들어가고 있지? 다섯째 사다리 쪽으로. 환한 입구 세 개가 나타났어. 빛이 환한 입구가 하나, 둘, 세 개가 나타났대. 아래에서 첫 번째 입구가 나가자. 이게 하나, 둘, 셋. 그렇지. 생쥐 부부를 따라 첫째 생쥐부터 쪼르륵 자그만 열째만 종종 구름으로 허둥지둥. 언니 오빠들은 다 잘 가는데 열째만 지금 너무 힘들게 따라 허둥지둥 따라가고 있대. 아래에서 첫 번째 구멍으로 언니, 나오니까 이 물고 있네. 그러게, 왜 그러고 있지? 드디어 열째가 세상에 보셨어. 그런가 봐. 정말인가? 한번 볼까? 응. 승지 부부는 다시 한번 아기 생쥐를 찍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아니, 이럴째가 열째가 없잖아. 이제는 그만 위에서 몇 번째 입구로 들어와라 했어? 다섯 번째 입구로 들어왔는데 첫 번째 입구로 들어간 거야. 거기에서는 무시무시한 개들이 드르릉 굴
소리를 들은 걸 잠을 자고 있었대. 그때 열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야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여기 만세 만세. 그래서 열쇠 엄청 무서웠겠지. 걔가 어르렁거리니까 엄청 무서웠겠지. 어떻게 갔을까? 열쇠는 다행히도 가족들을 찾았어요. 열쇠가 안 보여. 얘들아, 여기 오른쪽에서 세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자. 생쥐 부부는 첫째 생쥐부터 쪼르륵 자그만 열쇠만 종종 걸음으로 허둥지둥 또 허둥지둥 갔대. 안녕. 아빠랑 엄마랑 아기 생쥐고요. 딱 도망치고 있네. 왜 도망칠까? 그러게. 왜 도망칠? 고양이가 나사 고양이. 그렇지, 고양이는 냥 하니까 지들이 너무 놀라서 엄마 아빠랑 열쇠까지 막 도망가고 있네. 어떻게 되었을까? 누가 잡혔을까? 생쥐 가족은 빨리 고양이는 여기 못 들어갔는데. 그러게. 생쥐 가족은 볼이 낮게 도망쳐 풀숲에 숨었어요. 어쩌지? 저 골목을 지나야 집에 갈 수 있는데 아빠가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엄마! 그때 열쇠가 있어요. 그래, 많이 그렇지. 언니 열쇠가 아빠랑 불렸다? 맞아. 내가 열쇠예요? 아빠! 내가 열쇠예요? 열쇠예요. 열쇠. 아니에요? 열쇠 맞는데? 아니요. 열쇠는 말릴 새도 없이 숲 밖으로 뛰어갔대. 열쇠가 자그만 열쇠가 울타리 왼쪽에서 세 번째 구멍으로 쑥 들어갔다. 아니네, 열쇠가 여기 있네. 아빠가 말하기 전에 하나 둘 세 번째 구멍. 아니야, 이것 좀 봐. 어머나. 엄마가 이것 좀 봐. 그 뜨에 대해서 고양이가 열쇠를 막 따라가네. 응. 저런 고양이는 그만 못 숨어. 걔가 햄미 걔의 낮잠을 깨워버렸지. 여기에 열쇠 햄디가 깔깔깔 웃고 있네. 웃고 있어? 오르렁 오르렁 냥. 우와, 열쇠 만세. 고양이가 열쇠를 잡으러 가다가 걔 낮잠을 깨워버렸대. 걔가 그래가 우렁.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떻게 됐어? 깜짝 놀라가 도망갔겠지. 한미 생쥐 가지고 무사히. 한미 여기 한 경 공부해야겠네. 맞네. 세 번째 골목으로 갔어. 문 앞에 계단 10개가 나타났지요. 얘들아, 열쇠가 있는 계단의 쥐구멍으로 들어가자. 열쇠가 어느 구멍에 있어요? 열쇠 구멍이 어디 있지? 여기. 모두 자그만 열쇠를 따라 요 열쇠를 따라 종종 구멍 요 구멍으로 들어가고 있대. 여기서 나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잘하네. 생쥐 구멍에 쭈루룩 들어갔대요. 생쥐 부부와 아기 생쥐 10마리는 멋진 새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누가 뭐 하고 있어? 내가 케이크 먹고 있고. 자, 아빠는 뭐 하고 있어요? 아빠는 우크렐레 치고 있어. 그래요? 그러면 생일 축하는 누가 하고 있어요? 얘가. 누구 생일 축하하고 있을까요? 띠우 띠우. 우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귀여워. 오늘 여기까지. 안녕. 안녕.